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의 AP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인 정보들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pbit.com 그 다음에 레퍼런스 쪽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업비트의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문이나 이제 출금, 입금, 여러분들 계좌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시세 정보 같은 경우는 캔들, 그 다음에 체결 조회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로 여러분들 충분히 파이썬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현재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요 티켓이라고 하는 API 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가를 이렇게 리스판스 값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CURL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특정한 어떤 정보들, 마켓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도록 할게요. 요게 우리가 이제 마켓 뒤에다가 이제 파라미터로 이렇게 우리가 URL 주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정보들을 마켓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정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티켓이라는 곳에서요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체인지 레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변동률이거든요. 현재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0.02% 정도 거의 상승이 안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코인 시장 현재 요거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코인 시장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일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닝 프라이스 같은 경우나 현재 이제 프라이스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썬을 어떻게 가져오고 또그 다음에 이제 뭐 상위 체결량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상위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것을 가져오는 방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거 영상들을 좀 보셨으면은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import request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져오죠. 요거는 API 다큐멘트에서도 명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URL 주소 정보에서 아까 제가 공유를 했던 그 URL 주소 정보들을 그대로 한번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URL 주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마켓, 이따가 저게 이제 마켓에서 원하는 것들을 입력 형태로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이 이제 입력 구간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 같은 경우를 명시해서 리퀘스트에, 그 다음에 get URL 주소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모든 API URL 주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아까 저희가 봤듯이 JSON 파일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요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터 데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출력이 되는가.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URL 그 브라우저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체일 상단 정보들이에요. 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다 이렇게 체일 상단 쪽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오냐면은 이게 현재 다 이제 리스트 정보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리스트 정보 안에 이제 딕셔너리 형태들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KRW,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요게 이제 트레이드 데이터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프라이스 정보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프라이스라고 있어요. 지금 제 눈에는 잘안 보이나요? 지금. 예, 이렇게 어딨냐? 트레이드 프라이스. 여기죠. 얘가 현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쪽 안에다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상단 정보들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키 정보들을 통해서 밸류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안에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현재 가격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온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은 이제 입력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몇 가지의 그러한 그
그 가격들 정보들, 코인의 가격들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하나로 이제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티켓, 프라이스라고 할게요. 보통 이제 그 티커, 티커 프라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마켓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하나의 함수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쪽에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후에 우리가 입력을 할 거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F스트링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후에 우리가 이쪽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가격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TH 프라이스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get 티켓 프라이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입력했듯이 한국 기준으로 해서 ETH,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같은 경우는 한국 돈의 기준이고 247만 원 정도의 가격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은 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정보들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리턴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턴,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보에 가져왔던 요것을 나는 리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프린터를 해서 저희가 이제 F스트링, 그 다음에 ETH 프라이스, 그래서 여기는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은 이렇게 환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이죠. BTC 가격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BTC도 뒤에 BTC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출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출력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그 다음에 BTC 프라이스 정보들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3,900만 원 정도고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47만 원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이제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인가,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져오면은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통계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A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그런 요청들을 하면 또 차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는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제가 이제 슬릭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게 될 건데 그때 또 언급을 좀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더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실 때는 항상 여기 이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헤더 정보를 명시를 하시고요. 또 이제 헤더스는 헤더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업비트의 그런 API를 이용해서 코인들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